제주 MBC와 제주신보, 제주의 소리, 제주 CBS는 이번 4.15 총선을 유권자 중심의 정책 선거로 치르고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거보도 자문단과 함께 7대 어젠다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정책 의제로 다뤄지기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바람을 반영했는데요. 오늘부터 유권자들의 목소리로 7대 어젠다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의제로 지역경제 자생력 확보를 꼽는 유권자들을 김찬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저는 유권자 이동훈입니다. 저는 조천에서 망감류를 주로 하는 농사꾼 20년 차 농사꾼입니다.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유통하는 과정에서 홍수 출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생산지에서 시장의 어떤 불균형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데서 나는 가장 큰 문제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합을 통해서거나 상인을 통해서 이렇게 뭡니까? 대목에 이렇게 출하를 하다 보니까 홍수 출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도나 농협에서 이거를 어떤 균형이 깨졌을 때 컨트롤을 할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일반적인 정책이 전국 평균의 정책을, 농업 정책을 하다 보니까 제주도가 섬이라는 어떤 특별한 지역적인 어떤 거를 고려하지 않고 전국 평균을 따지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특별자치도에 맞는 정책이 분명히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섬이기 때문에 유통비가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많이 들었냐면 우리 물 전체 중에 약 40에서 45% 정도가 물류비로 없어집니다. 물류비를 이렇게 보전해 줄수 있는 어떤 대안도 정책적으로 입안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할수 있는, 입안을 할수 있는 분들이 국회에 입성을 해서 우리 제주도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농민들이 이익이 될수 있는 일을 할수 있게끔 할수 있는 분들이 가셔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 뜬구름 잡는 듯한 어떤 그런 공약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제 그거 믿는 농사꾼이 있을까요? 나는 그걸 갖고는 이제 그 공약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 저는 유권자 윤순희입니다. 저는 생태 관광이란 도구로 제주 사회를 가치롭게 컨텐츠화하고 양성화하는 일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제주 생태 관광의 윤순희입니다. 관광지 관람 중심의 관광이 아니라 지역 사람을 만나는 느리게 하는 여행을 하다 보니까 관광을 끝내고 왔을 때 뭔가 뿌듯함을 느끼고 간다고 하고 본인이 관광객으로서 소비자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광이 지속되는데 뭔가 참여자의 부분을 참여할 수 있다는 데 만족감이 높다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소비자 중심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자도 편안하게 할수 있는 어떤 조건도 진행을 해주고, 그다음에 유통자도 본인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라산에서부터 바다 이르기까지 관광 자원이 굉장히 풍요롭고요. 풍요로운 자원 근처에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환경을 보존하겠다는 의식이 굉장히 높으세요.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돼요. 지역 주도 관광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변화하기엔 좀 종합적인 시스템 아래 좀 개발돼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개별 단위, 개별 부서형으로 진행되는 관광 정책이 아니라 보다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이참에 어떤 그 법을 좀 개정을 해서 지역 주도 활성화를 위한 법, 이런 상위법이 나와서 그법 안에 다양한 정책이 통합적으로 좀 정책이 실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거죠.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을 내는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을 수립할 후보를 후보를 뽑겠습니다. 뽑겠습니다.